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란을 풀도라면은 호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 좀 궁금하기는 해. 생각을 해보자. 미코 풀, 나히다 풀, 라이덴 풀. 나 또 뭐 풀이지? 이미 의미가 없어졌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얘가 나올 일이 별로 없다던데? 그거야 조절하면 그만임. 그러면은 레일라를 빼와야 돼. 아 근데 지금 쉴드 캐릭터가 또 누구 있지? 왜냐면 라이덴 평타 때릴 거면 쉴드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호두가 쉴드 캐릭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레일라가 여기로 와야 되잖아, 그지? 이게 맞지 않나? 신호부 키우세요. 여기다가 신호부를 쓰라고? 그럼 완전 번개 파티네. 행추 진짜 안 키우는 거 에바야. 아이 뭐 자꾸 행추야. 고추 안 키운다고! 거세 시키고 와! 거세! 그럼 종려는? 종려는 왔다 갔다 했다며! 모습 바꿨다며! 저번 생에는 여자였겠지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야? 여기서 두 명을 추가해서 넣을 예정. 추천 기획 기획 1파티 요요. 그러면 여기다 모나? 요요를 오늘 뽑을 거잖아. 그 다음에 디오나하고 요요. 요요가 풀공명 받으니까 요요가 나와. 그러면 요요 키우자. 근데 요요는 풀돌이어야 돼? 아니면은 그냥 명함이어도 상관없나? 이돌이어도 충분하다던데? 그러면은 스택도 쌓을 겸 솔직히 뽑을만 하지 않나? 한 40트까지만 볼까? 아 근데 니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피고기간에 안 뽑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왜 앞에 둘 다 남캐에서 지랄난 거야 왜? 야 사성도 피고기간이 좀 오래 걸려? 사성은 리얼 기도임. 아 그래요? 좀 꼴봤네. 그러면은 1돌까지만 뽑으면은 이번 이벤트로 딱 받아가지고 2돌 딱 땡기면 되는 건가? 아 근데 사성 저격은 하지 말랬는데 분명히. 아 좋댔다! 왜 나와! 차라리 픽돌! 차라리 모나! 시발! 고맙다 요요야! 드디어 첫 번째 요요! 여기서 끝내자! 딱 여기서 끝내자! 시발! 같은 거 진짜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거. 어? 뭐야? 야 이 개. 아, 야 이게 뭐야? 아니 와봐 보자 이게. 뭐야? 잘 쓰면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 다음 70년 차부터는 솔직히 좀 매서워. 제발 깔끔하게 뽑자 그냥 제발. 빡빡일 수도 있어. 아! 아! 안 돼! 차라리 피트! 여기서 잠깐! 원신과 차는 90뽑 안에 5성이 확정으로 나오는데 이때 픽업 캐릭터가 안 나오면 다음 5성은 무조건 픽업 캐릭터가 나오며 비스택은 다음 픽업 때 2월이 가능하다. 이걸 노리고 가차를 돌린 노돌리는 뜻하지 않은 R 아이템을 챙겨가면서 스택을 날림과 동시에 꽃 남캐까지 챙겨버린 노돌리는 빡빡이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통장! 다음 픽업 때 야란하고 호두 때 한 스택 쌓고 시작하는 거 하지. 저광도 사실 역해인가?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진짜 아라이템 1돌만 아니었더라면 존나 행복했을 텐데. 이사 좀 하고 와도 될까? 아이고 뛰지 말거라. 이 늙은이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참. 그야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래 그래 요요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그러면 좀 즉각 좀 빨리 나오지 그랬어. 말만 예쁘게 하면 뭐해. 머리만 예쁘게 빠지면 뭐해. 명방 보스러시 열렸는데 보상 좋음 다음에 해보상. 야 너 명방 재료 몇 개씩 해놨냐? 600? 젤은 800개 채울 거야. 안 되겠다 디코 들어와봐. 너 돌 몇 개 깼다고 했대? 나 그때 원함은 1100개인가 깼어. 1100개 캔 거 이제 300 몇 개 남았어 돌리. 아니 씨 원함이 미쳤어. 이 정도 쓸 줄 알았으면 난 1500개 캤지. 나 좀 있으면 다시 돌 캐러 가야 돼. 애들 수작 지금도 하고 있거든. 아니 개 미쳤네 진짜. 나 요번에 주체 40뽑인가 50뽑 만에 뽑았어. 닥치세요. 저는 370년 참가했으니까. 울프님 내가 명방 꼬셔서 시작하는데. 어? 울프? 아프리카에서 명방 하고 있던데. 내가 분명 돌파율 안 좋다고 그랬거든. 설마 돌파를 하고 있어? 빙댕이 돌파율 조금 좋다는 말 듣고 가더니 어. 새벽에
풍뎅이 풀자매떼. 루프는 왜 넘치는 돈을 주차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 쓸 데 없으면 나 달라 그랬어. 그래서 게다가 지금 픽업 이중 픽업이라 한 개는 펄이 남캐야. 풍뎅이가 요번에 나오는 저기 그거지 한정. 한정 아니고 통상. 통상을 뽑아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딸 애들은 이게 무슨 돌리는 있다 그랬지? 풍뎅이 없을걸? 지금 하나 뽑자. 미쳤어? 그거 어떻게 뽑아? 지금 안 뽑으면 2024년이래. 나도 그래서 뽑았어. 잠깐만 지금 픽업이라고? 골든글로우. 어 뭐야 얘 언제 나왔어? 어제 그 명더슬이라고 그 족같은 컨텐츠 했어 저번 거? 어 하다 말았어. 왜? 얘랑 아이린이랑 모시스 3대장 있으면 쉽다 그래가지고 얘 뽑았어 그냥. 아 얘가 혹시 걔 아니야? 맵 전체 공격하는 애? 맞아. 조싸기지 그러면은. 간다 바로. 어? 아 진짜 잠깐만. 지라이마. 어, 잠깐만. 역시 고레트는 신인가? 이거요! 아 아이씨. 여러분은 지금 흑우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계획적인 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 오! 아 진짜 지라이마. 아 진짜! 아니! 너가 왜 나와? 근데 유기는 하네? 빡세네? 왜? 지랄 마세요. 30연체에 두 개 뽑아놓고. 나 갈게. 아니 근데 천장을 두 번 뚫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알았어요. 갈게요. 아니 어딜 가세요. 소환은 시키고 가셔야죠. 얹으셨잖아요 지금. 그죠? 돌리님 캠 네. 보니까 체할 것 같아서 그래요. 당신 때문에 얹힌다고. 오! 두 마리! 두 마리! 에라 이 X발 넘게. 설마! 아니! 아! 근데 오히려 나올 것만 하나씩 나오는 게 더 나아. 네, 아, 아가 나오면 조금 그렇기는 해. 가자! 아! 아니 억바도 있으면서 억카를 하네 이거. 잠깐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델리의 육성 존나 잘 뜬 거잖아. 육성 자체는 억바가 맞거든? 근데 이건 억카라고 해야 되나 억바라고 해야 되나. 누구세요? 나이트 힐 좋아. 메딕 중에 쓰는 메딕 아니야 얘? 아 유일하게 마법 저항 힐러라고? 야미 둘리님 오리지님 있으시죠?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노돌리 벌써 초에 다 털었어? 어디 갔어? 방금 다 썼잖아! 아 지금 다 쓴 거야? 방금 다 썼잖아! 2단계 효율적 과금. 어? 마지막? 마지막에 떴다 마지막. 아 제발 그만 나와 이제. 픽두를 몇 번 당해! 아! 말려라! 아니 근데 이거 좀 독하긴 한데. 아니 이건 진짜 억까잖아. 아 세 개, 픽돌 세 개야 그러면? 오! 아 이거 기분 좋을 수가 없는데 이러면 진짜? 아 잠깐만 후식 먹어야 되나 갑자기 후화가 정확하고 아, 그냥 또 이거 꽉꽉 천장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엔 솔직히 근데 나올 때 되긴 했어. 어 천장이다. 자 60연차 천장 있고요. 1, 2, 3, 4 너의 맛 설명한다. 워라코이 탓가라. 아 너무 근들겨. 안녕하시오.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 이거 한 마리 더 뽑은 풀담이야 지금? 이거는 좀 사고긴 한데. 자 10연차 30. 아 어렵네 오늘. 근데 돌리님 이거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이중 픽업을 노리면 안 되는 이유로 하나 올리죠. 아이 뭔 이중 이렇게 된 이상 유튜브 영상이라도 건져야지. 아 제발 돌리님 당신은 지금 간절함이 모자라요. 아, 제가 그동안 보기에는. 너무 꿀을 빨았나요 코레트님? 내가 노돌리 명방 같이 했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실실 웃으면서 코레트 이거 뽑았어? 나는 얼마 만에 뽑았는데 맨날 그지랄하니까 당신 너무 만만하게 본 거야 명예방주를. 가자! 아발 아니면 돼! 제발! 개새끼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말로만 듣는 풀들 찍어야 지나가게 해준다 야? 뭐야 진짜요 이거? 아 그래서 안 뽑을 거냐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아 풀돌 하고 유튜브 각이나 뽑죠. 좋다. 한 개 남은 거 가자! 너가 왜 나와! 와 이쁜데? 어이 미치겠네 이거 진짜? 기도해줘 코레트! 너무한 거 아니야? 또 천장이야 60년 차야 지금 X발. 이번엔 나올 거예요 근데. 나 진짜 눈 뜨고 못 보겠어 근데. 나만 그래? 얘 골 100만원짜리야 지금! 시체보다 비싸! 장난하나! 돌리님 원신 이번 가차 걸으시니까 땜빵했다 치죠. 근데 소름 돋는 사실. 뭔데? 울프는 이걸 어떻게 풀잠을 한 걸까? 그 새끼 나처럼 안 되겠지! 나처럼 뽑았겠냐고! 괜찮아 오늘 돈 이렇게 써도 코레트보다 명방에다 돈 덜 썼어. 그런 거에서 위안을 찾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 조카. 아니 옆에서 루아하는 사람이 이번에 에스더 6강 갔는데 노돌리보단 더 있었으니까 괜찮아. 이러는 급이잖아 거의. 야 근데 솔직히 아 5번은 멘탈 흔들릴만 해. 근데 그건 인정. 보는데 네 번째부터 좀 불쌍해가지고 응원하고 있었어. 네 번째? 세 번째부터는 좀 불쌍해줘라. 아 쟤 쓰이기는 하냐? 가볼게요. 약간 원신에서 보면은 데미지 뽕 약팔이 영상에 항상 들어가 있는 모나라는 캐릭이 있어. 그 포지션인 것 같아. 모나 포지션이면은 끝난 것 같은데. 아무리 수첸 때 사기쳤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니지!